찾아주셔서 고맙습니다. 꼭 존재한다고 믿는 것! 탑 9! 어떤 것들이 있는지 영상을 통해 꼭 확인해보세요. 채널 고정! 9위! 산타 할아버지 2.6% 초등학교 2학년 때까지만 하더라도 저는 산타를 믿었거든요. 맞아, 진짜. 이게 어느 순간 깨졌어. 맞아요, 맞아요. 꼭 있었으면 좋겠어요. 저는 걱정을 했다고요. 크리스마스 맞아, 하루인데. 선물 누가 줘. 한국에 이렇게 돌아다니시면 힘들지 않을까? 이렇게 걱정을 했었는데. 8위, 도플갱어 2.9%. 아니, 이게 진짜 있대요. 저는 그러니까 사진이랑 진짜 많이 봤는데 있는 것 같기도 해요. 이 도플갱어를 세 번 만나면 죽는다. 맞아. 이건 없었으면 좋겠는데. 7위, 마법 3.1%. 개인적으로 SF나 마법 다른 영화들을 되게 좋아하는데 네네네. 저는 마법 진짜 있으면 좋겠어요. 맞아요. 저도 해리포터처럼 막 벽 뚫고 들어가고 싶고 막 그래요. 6위, 평행세계 3.8%. 평행세계를 뭐 갔다 온 사람의 뭐 후기도 있고 막 이런 여러 가지 설이 많잖아요. 저는 뭔가 믿음직스럽진 않은 것 같아요. 그냥 있으면 좋겠다 뭐 이런 건데 신기하긴 할 것 같아요. 저도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. 5위, 전생 10.2%. 전생은 저는 정말 믿고도 있고 진짜 있었으면 좋겠어요. 저도 약간 너무 많이 봐서 실제 이런 거에서 진짜 있는 것 같기도 해요. 맞아. 4위, 모두 존재하지 않는다 14.4%. 아니에요, 저는 존재한다고 나도 믿을래요. 존재할 거야. 3위, 귀신 15.0%. 귀신의 존재에 저는 믿어요. 믿기 싫은데 저도 믿어요. 맞아. 2위, 사후세계 18.5%. 당연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게 있어야지 내가 네. 보고 싶은 사람들도 한 번씩 더 만날 수 있고 저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을 거라고 믿어요. 저는 없다고 생각해. 죽으면 끝이죠 뭐. 1위, 외계인 25.9%. 외계인도 당연히 있을 거예요. 저는 다른 우주가 봤어요. 저도 봤어요. 맞아요. 이 외에도 이 세상에 이것도 존재해요 라고 말하고 싶은 거 알고 계신 거 이런 거 댓글로 남겨주시면 이거 진짜 재밌을 것 같아요.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요.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들이 재미있게 볼 수 있는 주제들 가지고 찾아오겠습니다. 더 많은 영상을 계속 보고 싶다면 구독, 좋아요, 알람 꼭 잊지 마세요.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.